자, 이어서 실전 모의고사 3회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휘 문제죠. 따라서 주어진 문제의 행동이나 사태, 감정 따위가 은근하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양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와 관련된 어휘로서 맞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좀 약간 유추해 보면 이와 관련돼서 슬며시라는 단어가 있죠. 슬며과 관련돼서 연결될 수 있다면 4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슬며스며 가서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가만가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만가만히 말해, 뭐 조용조용히 말했을 때 그런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너울너울이라는 것은 어떤 물결이나 늘어진 천 따위나 또 나뭇잎 따위가 부드럽게 느릿느릿 자꾸 결국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낼 때 주로 쓰는 말이 너울너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결이나 늘어진 또는 천 나뭇잎 따위가 부드럽고 느릿하게 자꾸 움직이는 모양을 우리는 너울너울 그렇게 얘기했죠. 스멀스멀이라고 하면서 살갗에 벌레 따위가 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바로 우리는 스멀스멀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1번에 있어서 옳은 답은 4번 정도가 가장 옳은 정답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밑줄친 합성어 중에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제시되는 유형의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 합성어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을 텐데, 합성어라는 것은 결국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식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미상 합성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의미상 합성어 또는 두 번째는 이제 문법상 합성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상 합성어, 문법상 합성어 나왔을 때 의미상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병렬 합성어다라는 것이겠죠. 병렬 합성어. 두 번째가 유속 합성어, 세 번째가 융합 합성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게 세 가지를 통해서 세시할 수 있겠습니다. 병렬 합성어라는 것은 A와 B가 만났을 때 합성되기 이전이나 합성된 이후에 그 뜻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병렬 합성어라고 얘기하고, 유속 합성어라는 것은 A가 B를 만났을 때 마치 A가 B를 한정하는, 즉 다시 말해서 수식어 플러스 피 수식어의 관계를 갖는 것을 유속합성어라 이렇게 하죠. 융합합성어라는 것은 A와 B가 만났을 때 제3의 C가 되는 것을 융합합성어, 다시 말해서 제3의 의미로 바뀌는 것을 융합합성어다. 본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상 합성어와 관련된 유형의 문제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법상 합성어에는 이런 것도 다르다시피 통사적 합성어가 있다.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었을 때. 자,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문법성을 유지하는 합성어다. 또는 문장상의 단어 놓이는 순서와 일치하게 합성된 경우다. 많이 배웠었죠? 자, 반면에 이제 우리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가 소위 문법성을 유지하지 못한다. 합성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어 어순에 결국 문장상의 단어 놓는 순서와 일치하지 못하거나 또는 합성되는 과정에서 어미가 생각됐을 때 비통사적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통사적과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비통사적. 그 중에 세 가지만 기억해 두라겠죠. 하나는 뭐냐면 용언의 어근 다음에 용언이 온다든가. 자, 용언의 어근 다음에 용언이 온다든가 또는 용언의 어간 다음에 바로 명사가 온다든가 또는 부사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비통사적 합성어 유형이다. 이 외의 것들이 아니다면 대체적으로 통사적 합성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일단 이 맥락에서 이 3번, 2번 같은 문제는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다와 가다는 말이 합쳐서 대체적으로 이루어진 말이죠. 죽었다는 말이 되니까 이것은 융합합성으로 보면 되겠고요. 넌 밤낮 걱정 말라 큰 소리 쳐더니 일을 그렇게 만드니 할때 밤낮이라는 것이 밤과 낮의 의미로 했다면 병렬 합성화 되겠으나 이때의 밤낮이 종일의 의미로 갖고 있으므로 이때는 융합합성으로 봐야 되겠죠. 3번의 에스컬레이터로 오르내리는 오르내린다 오르고 내린다 할때 이것은 대체적으로 오르다는 뜻도 있고 내리다의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병렬 합성어이면서 또는 이거는 합성되는 과정에서 뭐가 생각됐습니까? 어미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오르내리다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천년 사직이다 할 때 사직, 토지의 신사자에다가 기장직자를 통해서 아무래도 천년 사직이 조정을 나타낸 말이기 때문에 곡식을 통해서 조정을 나타냈으니까 각각의 뜻을 갖고 있지 않고 제3의 의미를 나타낸 거죠. 토지와 그 다음에 기장을 통해서 조정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적으로 융합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문법상의 합성어로 본다면 1번, 2번, 4번은 전부 다 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통사적 합성어면서 융합 합성어라고 보면 반면에 3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병렬 합성어자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역시 이제 단어들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기역니은의 의미 관계와 같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이때 기역니은 관계 외향적이다 그다음에 내성적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 반대 관계죠. 반대 관계라고 볼 수 없는 걸 찾는 문제였으니까 1번에 간헐적 지속적 어때요? 반대 관계죠. 뭐 간헐적이라는 것은 이따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속과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미시적 그다음에 거시적 미원적 열정적 어때요? 서로 반대 관계를 볼 수 있다면 답은 2번 개별적 개성적은 유의적 관계를 봐야 되겠죠. 따라서 3번에 있어서의 단어들의 관계가 이질적인 것을 찾는 문제였다면 답은 2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 글이 일제강점기, 줄짝 일제강점기에 지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억에 담긴 글쓴이의 심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뭐냐. 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박재상에게 나오지요. 천추에 빛나는 의기를 남기고 외국 기시미아에서 연기로 사라진 박재상의 의원의백은 지금 어디에서 헤매는가. 이게 일제강점기 때 박재상을 떠올렸다. 박재상이 어떤 인물입니까?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결국 의기의백의 그런 사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된다면 결국 박재상에 대해서 애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박재상을 애찬하는 것은 결국 박재상 같은 어떤 기백이 결국 이 시대에는 없겠는가라는 어떤 탄식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죠. 박재상의 거룩한 정신을 우러러보며 그의 정신이 이어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불물로 잡혀간 왕자를 신라의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건너갔다가 왕자를 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 자신은 외놈들에게 붙잡힘을 당했죠. 외왕에 의해서 많이 회유를 당했죠. 너에게 높은 벼슬을 주겠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또 신라의 두고온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너에게 아내로 삼아주겠다 했지만 가진 방법을 통해서 회유를 했지만 박재상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처참히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박재상이다. 아, 이 박재상과 관련된 노래 신라 때 부정어에 뭐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치술연고. 신라 때의 부정가을이었어 우리가 치술연고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의 불문으로 접한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일본에 간 자기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그 남편의 무사 귀환을 희구한 노래가 치술연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표준 발음 문제가 나왔네요. 밑줄치 단어의 발음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우리의 시골에 논밭 아래 대체적으로 두 개의 어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발음할 때 논밭 아래 뭐 이렇게 하지 않죠. 논밭 아래 이렇게 해서 연이어 발음할 때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논밭과 아래가 만났을 때 일단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만났을 때 우리가 이런 환경은 좀 알고 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실질 형태소 다음에 실질 형태소가 나올 때가 있고 실질 형태소 다음에 뭐가 나올 때가 있나 형식 형태소가 나올 때가 있다. 자, 이렇게 실질 형태소 다음에 실질 형태소가 나올 때 실질 형태소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나올 때 특히 형식 형태소나 실질 형태소가 뭘로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 하나의 예를 들면 실질 형태소 다음에 실질 형태소 왔다. 오 플러스 안이 왔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실질 형태소고 이 안도 실질 형태소죠. 안과 파. 그렇다면 실질 형태소 다음에 실질 형태소 왔을 때는 무슨 법칙이 적용되느냐? 절음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오, 시옷이 음절의 끝으로 규칙에 의해서 시옷이 디귿으로 대표가 되죠. 그 다음에 안이 왔다.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된다? 오단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왔다. 자, 이 경우는 5 플러스 2가 왔다. 그러면 실질 형태소 다음에 형식 형태소가 왔죠. 그럴 때는 앞에 받침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옷이. 그래서 이 경우는 무슨 법칙이 적용되느냐? 여는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구경어가 적용되는 것이 있죠. 밥 플러스 이가 왔다 할 때 이 경우는 실질 형태에서 다음에 모음을 쓰는 형식 형태가 왔다 할지라도 구경어가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받칠하고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둘게 보고 또는 겹받침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있죠. 겹받침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실 때는 이 경우는 실질 형태에서 다음에 모음을 쓰는 형식 형태수가 오게 되면 이 경우는 그렇죠 기억 뒷받침이 뒤로 연음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달기라고 발음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한 결과 보니까 1번은 논바다 할 때 그렇죠 논박과 아래가 각각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니까 절음 법칙에 의해서 티읕이 디귿으로 대파된 상태에서 연음되겠죠. 논바다 아래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겹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갔을 때 뒷받침이 뒤로 연음되고 앞에 받침은 받침 남죠. 젊은 맞습니다. 자 의견나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얘기가 되고도 우리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게 자 의견난 같은 경우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난 할 때 자 이 경우는 이제 의견과 난이 만난 말이라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앞에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의견난이죠. 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앞에 니은을 봐서 뒤에 니은이 니은됩니다. 그래서 의견난 이렇게 의견난 다 같이 의견난 의견난 이렇게 하지 않죠. 길게 나옵니다. 의견난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앞에 단어가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때는 뒤로부터 열어서 앞에 니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관령이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의견난에 있어서 어떻게 발음하면 의견난인데 자 발음은 맞은 것 같지만 소리의 길이 부분은 좀 틀렸군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기획에 내는 것 중에서 의견난이랄지 그 다음에 임진난이랄지 동원령이랄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의견난 임진난 동원령 이런 것들은 길게 낸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다면 충분히 답을 갖다 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점에서 또 뭐 연결할 수 있다면 뭐 이원론까지 이원론 이자는 대체로 이로 끝나는 것은 음적 길죠. 이원론 자 길게 되는 것들 우리가 표준 발음상에서 언급됐던 길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둡시다. 의견난 그 다음에 임진난 그 다음에 동원령 그 다음에 이원론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내는 것들이다 라는 것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렸고요. 4번 보니까 허두숨 할 때 일단 허두숨 어간 관련해서도 허에서 시옷이 대표화 되니까 두 그다음에 웃음에서 그렇죠? 여기 뒤에 지금 두를 넘어갔고 이게 되죠. 헛웃음에서 일단 시옷 뒤에서 대표화 됐죠. 넘어갔습니다. 여는 시옷은 그대로 형식 형태에서 왔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허두숨이라고 발음해야 맞겠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답은 결국 3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 글에 나타난 수렴적 사고와 발상적 사고의 특징을 바르게 짝짓지 못한 것은 뭐냐 할 때 두 사고에 있어서의 그는 나름대로의 그 약정적 정의는 두 번째 단락에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컴퓨터처럼 공식적인 사고 이를 수렴적 사고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종합적 사고를 발산적 사고라는데 대체적으로 보실 때 이러한 수렴적 사고라는 것은 공식적인 그런 어떤 틀에 박힌 사고를 한다면 대체적으로 발산적 사고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 사고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공식적이다 수렴적 발산적 종합적 맞습니다. 수렴적이 말단적이라면 발산적은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수렴적이 비창조적이라면 발산적은 창조적이 맞는데 여기서 상징어나 개념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언어학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대체로 상징어 개념어라고 하는 것은 발산적 사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몇 번? 2번이 잘못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7번 관련돼서 보면 다음 문장의 미출친 어구와 의미가 통화하는 고사성어는 뭐냐 그랬죠. 근대화는 전통사회의 생활양식이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형태가 왔을 때 우리가 혁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 이전에는 아무도 한 적이 없는 것을 바로 큰일을 갖다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죠? 그렇죠. 파천왕이죠. 그래서 문제 1번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혼돈 상태를 갖다 깨뜨리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든다는 의미가 이제 파천왕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전화된 어떤 의미로서 생각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누군가가 새롭게 그런 큰 일을 해냈을 때 우리는 파천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여반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다,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 라고 할 때 여반장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요. 세 번째 상아탑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에만 몰두하는 속세를 갖다가 떠나서 조용한 곳에 들어앉아 학문에만 몰두할 때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상아탑이 있다. 요즘은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단말마, 목숨이 끊어질 때 하는 고통을 단말마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 7번의 답 1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자와에 대한 의미를 묻는 문제 잘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들 다시 한번 긴장도 치지 마시고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의미를 잘 파악해 놓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기억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기억, 한 차원 높은 상태에서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다. 안목이니까 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렇죠. 통찰력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죠.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체적인 어떤 차원에서 꿰뚫어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 그런 의미로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전체를 갖다가 쭉 꿰뚫어볼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연결된다면 결국 이것을 통찰력이라는 말로 가장 오른다 했다. 특히 통찰력을 때 한자와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 통자가 동자로도 익히죠. 마을 동자도 익힙니다. 마을 동자. 꿰뚫을 통자도 되고 마을 동자도 익힌다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마을이니 옛날에는 뭐 마을에 우물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마을 동자도 된다는 것도 하나 되겠고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길로 통한다 해서 통할 통자 그래서 통찰력을 때는 이걸 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익힌다. 마을 동자로도 익히고 꿰뚫 통자로도 읽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8번의 답은 2번 정도가 가장 옳은 정답이다. 자, 9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을 보기 2의 순서를 통해 확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되겠죠. 자, 일단 보기 1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쭉 보고 그 보기 2에서 그것을 통해서 순서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갖다가 정리해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기 1의 원형을 보면 분뇨 때문에 분뇨 있죠. 분뇨가 흘러서 이제 강을 오염시키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가 필요했고 정화조를 갖다가 필요하게 됐고 근데 이 정화조가 정화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강물이 썩어 들어가니까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게 됐고 근데 하수 처리장이 또 설치됐지만 그걸로 그래서 또 강의 부영화 문제가 또 야기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그 하수 처리장 그래서 이제 산업 폐기물도 그래서 이제 땅에 묻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환경 오염, 토지 오염이 돼서 또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는 점 이런 논의적 과정이 쭉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결국 보기 2에서 이런 순서를 갖다가 매기만한 내용을 보시면 답은 4번이 가장 옳죠. 하수 처리를 하지 않았다가 수질 오염 피해가 커져서 정화조를 설치했다는 것. 그래서 정화조로 하수처리가 잘 안되니까 하수처리장을 설치했고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나서 부영화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나서 또한 산업화로 인해 배출된 폐기물을 대충 먹고 나니까 지하수가 오염됐고 지하수 오염으로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졌다는 점 이런 내용이 내용적 논의의 순서로서 맞게 되겠죠. 따라서 문제답은 4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나머지 책과 다른 것은 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 성분에 있어서 기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문장 성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패턴. 주성분. 주성분이 있다. 그 다음에 부속성분이 있다. 그 다음에 독립성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겠죠. 자, 주성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게 네 가지가 있죠. 다 같이 주모보서 그래서 주어다 그 다음에 목적어다 구어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서술어 따라서 우리 문장에 주성분에는 크게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는 점 기억해둬라. 주어가 있다 목적어가 있다 보어가 있다 서술어가 있다. 그래서 앞자만 따면 주모
보서가 된다. 이것이 주성부이죠. 자, 부속성분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그렇죠, 체연을 꾸며준 역할하는 것, 특히 그렇죠, 관형어가 있다라는 것과 독립성분에 있어서도 있고, 또 용어를 꾸미는 역할하는 게 부사어가, 독립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따라서 우리 국어에 7대 성분이 있죠. 주목보서, 주성분, 부속성분, 다음 독립성분이다. 가끔씩 문제 어떤 이용의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뭐냐, 또는 밑줄 친 것 중에서 성분이 다른 문장은 뭐냐, 또는 부속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을 때 바로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에 대한 기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수남미가 하고 있는 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수남미가 하고 있다, 수감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을 한다의 주체가 추남이기 때문에 주어죠. 사치병을 흉보지만 사실 꼭 한국인만 그런 병이 걸려있다? 그것이 아니다. 자, 그런 병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한국인이? 따라서 이것도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희진이는 나중에 천문학자가 되겠다는, 자, 우리 국어에서 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되다나 아니다 앞에 이와 가 있죠. 우리가 이분란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가라는 것이 있다. 뒤에 뭐가 나왔을 때, 그렇죠, 비컴의 의미를 갖고 있는 되다가 나오거나 또는 뒤에 아니다가 나왔을 때, 형용사 아니다가 나왔을 때, 이때 이와 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복격조사라고 했죠. 따라서 이 복격조사와 결합된 이 말은 뭘로 취급한다? 그렇지, 보호로 취급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3번은 보호고 나머지 다 주어임을 알 수 있네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만만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1번, 2번, 4번은 전부 다 주어라고 볼 수 있지만 3번은 보호니까 답은 3번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11번입니다. 기억의 애로 적절한 것은 뭐냐? 동의어들 중에서 한자가 고여보다 뜻이 폭넓게 된다. 오히려 한자가 고요보다 더 뜻이 더 쓰인다. 의미적으로 더 넓게 쓰인다. 의미 영역이 더 넓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슴과 흉부다라고 할 때 오히려 이것은 고요가 더, 여러분들 흉부검사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가슴검사, 물론 가슴검사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슴이 따뜻하다라는 말은 될 수 있지만 흉부가 따뜻하다는 말은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가슴이라는 말이 더 의미적으로 넓게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숨을 건다, 생명을 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야, 나무의 생명이 길다, 나무의 목숨이 길다, 다 쓰임의 제한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우는 한자가 더 의미적으로 더 길게 쓴다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뭐 오히려 11번에서 밑줄 친 부분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부합되는 것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오히려 가슴이나 바다, 사람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의미적으로 더 널리 쓰이는, 즉 고유어가 오히려 한자보다 더 의미적으로 널리 쓰이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표현상의 특색이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뭐냐 했을 때, 매미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쓴다 온다 할 때 음성상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의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서방인지 남방인지도 마찬가지겠고, 계자령이 양자에 계다리 수만이라는 양반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양반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부 다 1번, 2번, 4번은 의문의 유사성, 소리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본다면, 3번에 집사기 앞쪽은 헌겁청이니 남학신 뒤쪽에 건물무시라, 이거는 그 한시 형태에 있어서 아분이 있는데 그 한시의 아분을 갖다가 맞추려고 했던 그런 측면에서 실패된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통해서는 음성상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한시의 운을 맞추려다가 운에 대해 제대로 몰라 엉터리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남학신 뒤쪽에는, 즉 집세기 앞쪽은 헌급수로 되어 있고 남학신 뒤쪽에는 검은무시 받겠다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시의 틀에 맞춰서 아문법을 적용하려다가 오히려 실패된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과 관련돼서 특별히 음성상 유사성을 통한 언어 유의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은 뭐냐 그랬을 때, 자, 다음 같은 내용이 있죠. 거기 보면 이미 아마 내용을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이미 가계가 교장 영감에게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금전 관계를 따져봤자 그 가계를 내가 차지하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때 지났다, 벌써 지나간 후에 손 흔들기나 마찬가지겠죠. 이와 관련된 말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죽은 자식 나이 세기, 망자 개치다 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오히려 이미 끝난 일에 미련을 갖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이를 때 쓰는 말을 망자 개치,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그럼 똑같은 말이니까 잘 알아요. 망자 죽은 자식 이세계 알겠죠? 망자 개치다 라는 말이 이와 관련된 속담으로서 같이 연결될 수 있다. 죽은 자식 나의 세계다. 13번의 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에서 다음에서 모순 형용의 기법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은 뭐냐? 모순 형용이다. 즉 역설법과 관련돼서 즉 특히 수식어와 피수식어 관계가 모순적 관계를 통해 했을 때 모순 형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와 같은 역설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14번에 1번 보니까 죽어서 한결 가볍다. 야, 죽은 사람이 한결 가볍습니까? 이건 아니죠. 오히려 더 무겁죠. 그러니까 1번은 역설법이 들어가 있고요. 이 말에 신문이 배달되지 않았으니 도시의 소식. 결국 뒤에 소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신문은 소식을 전하는 것. 소식을 전하는 일부를 통해서 소식 전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대유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에는 모순 형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침묵은 금이요 응변은 은이라고 하지만 침묵은 답답한 납덩이요 유머가 덮인 답변은 담어야 합니다. 물론 은유적인 측면도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이라는 것은 무게가 없는 다시 비물질적인 요인이죠. 비물질적인 것을 물질화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역설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나보이가 역격하실 때는 죽어도 안 있는 무료로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속도과는 반대로 얘기했다는 점에서 반어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님이 나를 버리고 하는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역설로도 이해된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여기서는 2번이 옳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가 두 개의 시로 나왔네요. 첫 번째 작품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작품이 김광균의 와사등. 첫 번째 작품은 김광균의 와사등이라는 작품이죠. 가스등이라는 일단 음초한 거죠. 대표인 주지 작가, 주지주적 경향을 띄었던 대표인 작가가 김광균이다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작품과 관련돼서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황동규 사람의 기항지 잠시 결국 배가 가다가 잠시 머무는 항구가 기항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드느냐? 첫 번째 작품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도시의 황량한 풍경을 통해서 당시 1930년대가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상당히 일제 강점기 어두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30년대부터 이런 무단 정치를 갖다가 하게 됨으로써 점점 더 옥죄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상당히 핍박적인 어떤 상황이었던 것이 30년대 이때에 그런 조선에 인해 한 사람으로서 결국 나갈 방향을 모르는 그런 어떤 소위 그 쓸쓸한 어떤 상황 고독함 이런 걸 형상화시킨 작품이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김광균의 와사등이라는 작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황동균의 기항지 역시 항구의 을신이로운 어떤 풍경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여행지에서 갖는 그런 삶의 어떤 쓸쓸함과 고독감을 갖다가 회화적 기법을 통해서 형성시킨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동규의 기항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나의 공통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절절한 것은 뭐냐면 둘 다 어떠한 이미지를 통했냐 특히 김광균이든 황동규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각적 이미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차단한 등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와사등이라는 거죠. 내 홀로 어디로 가는 슬픈 신호냐 이렇게 슬픈 신호냐 차단한 등불이라는 표현을 통했을 때 여기서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가스등이었죠. 와사등이라는 건 가스등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긴 여름에 황망이 나를 잡고 한마디로 이제 날이 저물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간의 어떤 흐름이 보이지 않는 건데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이런 주주지 계열의 작품들이 대표적으로 시각적 이미지, 회화적 기법을 제시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특히 인간의 내면적 정서 같은 경우를 대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그것을 회화적 기법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지주의 계열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찬란한 야경에 무성한 잡초이냐 그런 채 사념의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이제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이 어둠이라는 것도 시각적 이미지인데 그것을 피부에 스며든다는 통해서 촉각화, 그래서 시각의 촉각화라는 공감각적 이미지도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부분에 밑줄 쳐놓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은 표현적 기법이 같은 걸 찾아라 했다는
홍감각적 이미지 정도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낯설은 거리 아우성 소리 까닥도 없이 눈물 겹구나 낯설다 라는 표현. 그리고 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낯설고요. 거기에 또 많은 군중들이 있지만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서 내 어디서 그리운 무거운 피해. 무거운 피해는 바로 고독감 외로움의 어떤 그림자라 볼 수 있겠죠. 무거운 피해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다. 자, 고독 쓸쓸함 이런 것들을 뭘로서 시각적인 이미지 그림자를 통해서 또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어디를 어떻게 가라는 슬픈 세력에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있다. 다시 한번 처음과 끝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수미상관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그런 내면적 정서가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항구의 을씨저는 풍경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 작품인데 황동규의 기항지. 걸어서 항구에 도착했다. 길게 부는 한지의 바람, 바다 앞에 집들을 흔들고 긴눈 내릴 듯 낮게 낮게 비치는 불빛. 지전에 그려진 반듯한 그림을 주머니에 구겨놓고 반쯤 탄 담배를 그림자처럼 까벌리고 조용한 마음으로 배 있는 대로 내려간다. 정박 중에 어두운 용골들이 모두 고개를 들고 항구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에 수삼기어 순성이 하늘에 있었다. 자, 모든 항구들이 뭡니까? 모든 배들이 항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눈 내리는 겨울날의 어떤 현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뭔가 배가 바다를 향하고 있다면 뭐 출항에 준비 중에 있거나 또 출항하는 배가 있다면 상당히 생동감이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로 생각되죠. 모든 배들이 항구안을 들여다보고 있고 눈만 내리고 있는 현실. 상당히 그 항구의 그런 어떤 황량한 풍경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쓸쓸함 전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문제의 답으로 가장 옳은 답은 1번 소멸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그러나 가와 나를 통해서 소멸되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은 없습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차단한 등불이다 뭐 슬픈 신호자라는 걸 통해서 가에서는 뭐 다쳐 볼 수는 있겠으나 나에서는 직접 들여다볼 수가 없겠고요. 시적 형상화가 시각적 이미지 크게 유지하고 있다. 이게 맞죠? 답은 3번이 가장 옳은 답이고요. 연상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순서대로 시야를 변하고 있다. 이거는 가와 나의 공이 없는 내용이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몇 번이다? 예, 그렇습니다. 3번이 가장 옳은 정답. 아무튼 주지주의하면 시각적 이미지 회화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한자어의 설명이 옳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첫 번째 장사진이죠. 길게 쭉 늘어선 모양을 얘기할 때 장사진을 늘었다 이렇게 쓰죠. 여러 반음에 뱀이 모여있는 건 아니죠. 다음은 1번이 틀렸네. 1번 틀렸고 2번 하마평 임관들 후배에 대해서 떠드는 풍문이다. 맞죠? 하마평이 오르다. 2번이 답이겠고 그 다음에 기라성이라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 기라성이라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들이 아주 쭉 많이 늘어서 있는 모양을 나타낼 때 기라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새끼기를 이르는 말로서 길이 나는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 젊은이를 이룰 때 쓰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답은 몇 번? 2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16번의 답은 2번.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자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의 문제 뭐 이런 단어들은 좀 잘 체크해놨다가 틀림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감독의 말을 어법에 맞게 고치기 위해서 토론한 내용이다. 어색한 부분을 적절하게 지적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의 문제는 내가 뭐라고 했죠? 누차 강조했지만은 이런 이미 고쳐진 부분에 대한 내용을 대입시킴으로써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색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줄이는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의미가 주목된 표현이 이상됐으므로 탈꼬치를 꼴찌에서 바꿔야 된다. 탈꼬치에서 벗어나. 탈자가 벗어나다는 말이니까 결국 맞는 말이죠. 답은 몇 번? 1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틀렸겠죠. 오히려 시적인 측면에서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미래 시제는 적절하지 못하죠. 선수들의 컨디션 정상이 된 것은 이미 일어난 과거이므로 미래 시제를 맞지 않고 오히려 과거 시제 그대로 놓아야 되겠고요. 주어가 부당하게 생겼다므로 선전 앞에 우리는 라는 주어를 넣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주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는 우리를 들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은 입장에선 듣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주어로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정도가 여기서는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있어서도 역시 주어보다 여러분 여러분이 문맥상 생략되는 의미가 잘 통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절 기대도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선절 기대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혹시 된다면
여러분 선전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도가 이것은 맞겠다. 4번에 있어서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부적절한 표현에서 겨를 견줄로 바꾼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견준다, 비교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다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겨루다가 그대로 써야 맞겠죠. 17번의 답은 1번 관련돼서 기억되어 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냠냠거리다.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뭐 두음법칙을 적용하는 걸로 잘못 알아가지고 냠냠거림을 냠냠거리다 이런 식으로 좀 안됩니다. 우리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냠냠거리다 라고 써야 된다는 것도 알면 되겠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오금핑이 맞습니다. 뺨따기도 맞죠. 그러나 쌍판대기가 아니죠. 상판대기가 맞죠. 특히 잘못 와가지고 상판대기를 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판대기라고 써도 틀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드릴 수 있어야겠다. 다음 답은 4번이 가장 옳은 정답, 즉 틀린 표현이죠. 자, 19번입니다. 보기에 기역비협정 문맥에 맞도록 선택한 단어들만 묶인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손님들의 잠자리를 준비하려고 우리는 어제 위층을 깨끗이 치웠다 할 때 위층. 자, 여러분들은 위아래 우리가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위아래에 짝이 있을 때, 이렇게 위아래 짝이 있을 때는 우리 뭘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위를 쓰거나 윗을 쓴다고 했죠. 위를 쓸 때는 뒷소리가 뭐가 나올 때 했습니까? 그렇죠. 된소리가 나오거나, 된소리가 나오거나 거센 소리가 나왔을 때는 위를 쓴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가운데 대표적인 액 가운데 위쪽이 있다 이렇게 하고, 거센 소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위층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시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를 쓸 때는 뒤가 뭐가 나왔을 때요? 그렇죠. 예사 소리가 나왔을 때, 예사 소리가 나왔을 때 윗을 쓴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윗 플러스 돌이, 윗 플러스 사람 할 때 뒷소리가 예사 소리가 나왔을 때는 뒷소리가 다 된소리가 시키는 사이 시옷으로서 시옷이 들어갔죠. 따라서 윗돌이, 윗사람 이런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위아래 짝이 없을 때는 뭘 쓰겠습니까? 그렇죠. 위아래 짝이 없을 때는 웃을 쓴다고 했죠. 웃을 쓰는 경우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웃과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웃돈, 우돗, 그 다음에 우더른, 우더른을 공경하지 할 때 기억이 되겠죠. 특히 우돗이라는 가장 위에 입는, 위돗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겉옷과 관련됐을 때 외투적 의미는 우돗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날씨가 좀 더우니, 교실 안이 더 더우니 우도 하나 좀 벗자라고 할 때 쓰는 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억을 해두라고 했습니다. 웃돈, 우돗, 우더른, 우더른을 경영하지 않을지 위더른을 경영하자, 우돗, 위더른을 갖다 공경하자면 틀린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달이 지나도록 집에 들르지 듣다의 피동 형태로서 들린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어떤 것을 경유하다, 거치다 할 때 쓰는 말은 들르다죠. 그래서 가게, 이것의 활용형은 드르 플러스 모음 시대만 어가 왔을 때 열고 활용할 때 들러라고 하죠. 들러 활용할 때 들러라는 말을 표현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들르지가 맞죠. 뒤에 것이 맞겠고요. 다음에 고육지계와 고식지가 있는데, 고육지계라는 것은 적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괴름을 갖다 무릅쓰고 세우는 계책을 고육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임시 방편, 그런 점에서 고식지계가 맞는 말이죠. 학벌지를 고치지 않는, 고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고식지계. 그래서 19번에 있어서의 맞는 답은 기역, 리을, 비읍이 되겠죠. 이에 맞는 것은 답은 2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마지막 번이 20번 볼까요? 다음은 풍속에 관한 고유어이다. 틀린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고수래. 오래 만나지 못한 친정 식구를 시댁과 친정 중간쯤에서 안연자가 만나는 일. 이 고수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랄까요? 농사를 다 지은 후에 그런 농사와 관련해서 그런 토지신에게 감사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떡을 갖다가 이렇게 떼어서 뿌리는 의식을 고수리라고 하거든요. 막 그런 점에서 본다면 1번은 틀렸죠. 특별히 여기서 오래 만나지 못한 친정 식구들을 시댁과 친정 중간점에서 안연자가 만나는 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반복이라고 합니다. 반복이 완전히 보이면 가서 뭐 친정님 찾아가서 본다면 보는 거지만 중간 지역에서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반복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맞죠. 댕기풀이는 관례를 마치고 벗들에게 한턱 내는 일, 댕기풀이. 재용이라는 것은 집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든 것.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재용의 어떤 풍습이 있죠. 그래서 집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를 갖다가 불집에 태워서 결국 악귀를 갖다 물리치는 어떤 의식으로서 사용한다든가. 이것들은 재용 어떤 의식은 앞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처형 있죠. 처형과도 관련된 어떤 의식으로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재용이라는 걸 알아둬요. 집으로 사람의 모습을 만든 거. 풀보기. 세색 씨가 혼인 지낸 며칠 뒤 시부모를 뵈러 가는 것을 풀보기. 자, 이런 사실 의외의 문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유의 문제가 사실 또 알고 보면 외국어보다 더 힘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다 보니까 이런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틈틈이 어휘력을 쌓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어휘력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내가 숫자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다음 카페 재진 구구방에 왼쪽 메뉴편에 바로 이와 같이 소위 우리말 돋보기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휘력을 향상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아무튼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는 가운데도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한 실전 모의고사 3회 부분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꼼꼼히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시고 다음번에 실전 모의고사 4회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먼저 4회에 넘어가 있겠습니다.